이누 씨는 일렉을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이게 그 아까 이제 일렉 막 연주를 하는데 오늘 복장이 보시면은 이렇게 응사 복장이잖아요. 그쵸, 응사 응사. 복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멜빵도 지금 이제 그쵸. 완전 진짜, 빈티지에다가 네, 굉장히 빈티지한 딱 80년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태어났는데, 네. 80년대 활동하던 사람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렇죠. 앰프 자체가 다용도 앰프라서 저희가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나왔어요. 사실 맞습니다. 한 앰프에서 어쿠스틱 기타랑 일렉 기타를 다칠수 있는 앰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용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뭐 사실 같은 채널에다 꼽고 어쿠스틱 일렉을 다 한다라는 건 하이브리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어쿠스틱을 어쿠스틱답게 뽑아주느냐, 일렉을 일렉답게 뽑아주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옥스랑 마이크 채널이라서 그렇죠. 마이크 연결해서 간단하게 들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쿠스틱 일렉 마이크 옥스 모두 사용 가능한 콜트 다용도 앰프 AF150. 근데 뭐이 공연 용 앰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입력 단자가 많진 않아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멀티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어쿠스틱 치려면 어쿠스틱, 일렉 치려면 일렉 이렇게 그렇죠. 하셔야 되고요. 네, 41만 1000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싸네. 네, 150와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뭐 공연장에다 하나 뭐 전문 공연장은 아니라 하나 앰프를 적당한 걸 놓긴 놔야 되겠는데, 출력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뭐 일렉 치는 애도 종종 오고, 어쿠스틱 치는 애들도 오고, 건반 치고 노래 부르는 애도 온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걸 커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 업소 사장님이시라면은, 요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콜트 하이브리드 기타 앰프 AF150입니다. 기타와 일렉트릭과 어쿠스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컨셉, 솔리드 스테이트 특유의 깨끗하고 파워 넘치는 사운드를 자랑하고, 간단한 EQ 조작을 통해서 사운드를 만지실 수가 있고, 다양한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이펙트 종류가 다양하고 직관적으로 맞아요. 먹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8인치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개의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외관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쁩니다. 그리고, 노브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브 네. 살펴보시면은 이쪽에 볼륨 있고요. 네. 그리고 피드백 캔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삑삑삑 하면은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에 그리고 모드가 있어요. 모드. 모드 보면은 자, 여기 바이패스. 네, 소리 바이패스가 있고요.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할까요? 네네, 들어보시죠. 이게 바이패스예요. 바이패스 끌게요. 네. 그다음에 스몰 바디. 아,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이렇게 스탠다드. 네 빅 바디. 이렇게 스탠다드.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 빅 바디. 자, 그다음 일렉이에요. 네. 아핫. 그다음은 일렉. 네, 그 다음에 바이브. 그러니까 어쿠스틱은 한요 정도 갖고 놓으시면 될것 같고, 일렉은 요 정도에서 놓으시면 될것 한번 같아요. 해볼래요? 아! 볼륨 주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FX 볼게요. FX 랩을 좀 올려놓고, 바이브레이션. 코러스 리버브. 네. 코러스 딜레이. 딜레이. 리버브 딜레이. 플레이트 리버브, 리버브, 홀리버브.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일렉에다 한번 꽂아볼까요? 네. 자, 이누 씨 일렉 잘 쳐요. 자, 생톤부터. 네.
약간 뭐랄까 좀 투박한 느낌이기는 한데. 네 맞아요. 네. 미들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좀 잡아서 치면은 네 좋네요. 오히려 네 이런 데서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렉 이게 어쿠스틱은 그냥 소리를 낸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패스로 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톤을 잡는데 뭔가 이렇게 쩍 짝짝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냥 두 개 다 쓸 수 있다 정도.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렉을 뭔가 해서 기타의 성향을 살려주는 정도로 디테일하게 잡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히려 이 둘 중에 활용을 하는 데는 차라리 저는 어쿠스틱 쪽이 활용도가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네. 그 뭐냐 요 정도 앰프를 가지고 한다면 그냥 워크샵 정도 이렇게 둘 다 쓰면서 그냥 이제 레슨 할 수 있을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네. 이렇게 마이크 쓰면서 그렇죠. 약간 네, 그런 용도로 뭐 일부 어쿠스틱 강의 뭐 2부는 뭐 일렉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강의를 이제 여기다 꽂아 놓은 이걸로 그렇죠. 채널 2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리벌브가 리벌브를 이렇게 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F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그냥 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코러스 있고요, 리버브 코러스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 네 딜레이 타이밍대로 네. 그리고 리버브 딜레이. 플레이트 리버브, 룸 리버브, 홀 리버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리버브의 양은 한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거.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네. 이렇게 이걸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면서 뭐 옥스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쪽에다 뭐 어쿠스틱 놓고 뭐 일렉도 중간중간 끼우면서 그렇죠. 뭐 톤을 디테일하게 잡는 데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은 150W가 나오기 때문에 150W. 네, 정말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용, 강연용.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찾아오는 뭐 그런, 가요교실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네, 라이브 카페인데 장르 별로 좀 확정 안 된 그런 라이브 카페. 그러니까 억스로 놓고 일렉 치거나 아니면 푸아! 네 이런 장르 그렇죠.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냥 이렇게 뭐 어디가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이거 아니고 네.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앰프였습니다. 자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466화의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A6 네 골드 A6 여기 그때 좋은 거 다 들고 왔던. 네, 그 진짜 소리도 진짜 좋았어요. 여기 썸네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명호 씨 팔꿈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벗어신는 발꿈치. 누가 기타에 발을 대고 있나 약간. 이 썸네일을 네. 왜 자꾸 이런 거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썸네일 일부러 제일 이상한 걸로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중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들 되게 평가가 좋았고요. 윈스턴 저질님 실력 좋은 엔지니어 시뮬레이터를 내장한 콜트의 신기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엔지니어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고요. 네, 북파공작원님, 네, 기타 소리를 들으니 마치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 한복판에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맑고 청명한 소리가 정말 일품이네요. 먼 훗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전 이 기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네. 역시 북파공작원 네. 네. 먼 훗날 북한을 갈 일이 있다면 이 기타와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윈스턴 저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호 씨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다 되는 듯 다 안 되는 다 되는 앰프 라고 드리겠습니다. 다 되는 듯 다 안 되는 다 되는 앰프. 네. 그렇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화개장터 같은 앰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고 아쉽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딱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네. 이렇게 명음 씨는 그렇게 주셨고요. 명음 씨는 썸, 저는 화개장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6, 7.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냥 뭐 엠프로서의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 난다. 네, 뭐. 그냥 이 정도의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저렴한 만큼 아쉬운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만큼 뭐 사운드가 뭐 크게 나고 채널 활용도가 높다라는 장점도 있고.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썸 같은 앰프, 화개장터 같은 앰프. 네, 오늘 같이 콜트의 이 앰프가 AF510이었죠. AF510 다용도 어쿠스틱 일렉 하이브리드 앰프 AF510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정원밴드 공연 예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한 날이기도 하고요. 내년은 무술년입니다. 다 기억하세요.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